엄마 해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사연에 선정되신 분은요, 노영현님이세요. 수유 때문에 가슴이 불어있는 상황인데 시어머니가 안으면 가슴에 밀착돼서 그런지 안정감을 느끼고 울지 않는데 제가 안으면 숨 막혀고 자지러지게 울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네, 우리 이런 경우 많죠. 도우미 이모나 혹은 친정엄마 시어머니가 아기를 안으면 아기가 너무 포근하면서 안기는데 우리한테 안기면 계속 우는 경우 엄마들 어떻게 하고 계세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차이가 뭔 것 같아요? 차이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아기들은 이 촉각에 닿는 감촉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앉는 사람이 몸의 힘을 다 풀고 편하게 턱 안아주면 포근함을 느끼고 앉는 사람이 부모가 아기를 확 끌어안거나 긴장해서 이렇게 끌어안거나 뭔가 자신의 불편함 때문에 아기를 이렇게 안거나 한 경우에는 매우 매우 불편해요. 아기가 포근함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엄마들이 특히 초보 엄마들이 아기를 안을 때 온몸에 힘을 주세요. 귀염둥이 데려와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귀염둥이 데리고 왔는데 자, 아기를 안을 때 엄마들 자 보세요. 저는 아기를 안을 때 이 손바닥과 여기만 이용해서 이렇게 안고 손가락은 잡지 않아요. 손가락은 약간 이렇게 받치고만 있어요. 약간 떨어져 있어. 이렇게 그죠? 약간 받치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이렇게 잡으세요. 그리고 아기는 등을 받쳐서 손가락에 머리에 이렇게 지지해 주는 게 좋은데 이렇게 잡으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엉덩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잡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잡으면 아기는 미끄러질까봐 무섭거든요. 허벅지와 엉덩이를 이렇게 받쳐서 이렇게 움켜잡듯이 안아주는데 손가락에만 빡 주면 안 돼. 이렇게 부드럽게 손바닥하고 팔뚝에만 힘을 주고 이렇게 안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안아서 내 몸에 이렇게 밀착했을 때 부드럽게 밀착했을 때 아기가 편안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대부분 아기를 안는 모습이 어때요? 이렇게 어깨 왜 올라가는 거 어깨 왜 올라가는 거 내려 한참 내려 엄마 몸에 힘을 탁 풀러 편안하게 해서 아기를 이렇게 내 품에 턱 이렇게 얹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잡지도 않아요. 그냥 이렇게 팔뚝으로 턱 얹는데 아주 소프트한 베개를 살짝 끌어안는 느낌으로 살짝 끌어안아서 내 아기를 이렇게 흔들어주거나 얘기를 해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엄마들이 보통은 이렇게 안고 있지. 이렇게 아기가 떨어질까봐 이렇게 아프게 숙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엄마들 이렇게 어딘가 엄마도 편안한 자세로 이렇게 더 기대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기를 자꾸 안다 보면은 자꾸 이렇게 배를 앞으로 내밀어. 왜? 아기가 편안하게 나한테 기대라고. 알았죠? 요렇게 한번 앉는 연습을 해보세요. 한번 연습으로 안 되고 자꾸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자꾸 몸에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손을 이렇게 풀러. 다 풀고 어깨도 힘 풀러. 다 풀러줘요. 몸에 힘 싹 풀고 편하게 아기를 이렇게 안아갖고 오는 거예요. 안아갖고 와서 어떻게 해요? 네.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안아주는 거죠. 그리고 내 몸에 이렇게 싹 얹어. 얹어서 부드럽게 엉덩이 쓰면서 통통통통통 통통통통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기를 이렇게 안을 때부터 바닥에서 안을 올릴 때부터 꽉 잡고 왜냐면 자기가 너무 애가 떨어질까 봐 불안하니까 엄마의 불안이 아기한테 다 전달되는 거예요. 그냥 확 이렇게 하고 그 막 안으면서도 오 막 이렇게 이렇게 앉지 말고 부드럽게 데리고 오세요. 부드럽게. 그래서 우리가 아기를 안을 때 이제 누워있는 아기를 이렇게 안는단 말이에요. 안을 때 엄마들은 자 손을 이렇게 아기를 꽉 잡고 이렇게 올려. 그럼 아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자 이렇게 아기가 누워있으면 내 몸을 붙여 이렇게 쓱 올리면서 붙이고 엄마 몸을 이렇게 세워요. 이런 습관을 들여.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을 때 항상 부드럽잖아요. 그럼 엄마 품에서 울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하셔서 아기를 안을 때는 몸에 힘을 빼고 안아주세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